오전의 말씀은 두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하나, 구약 하나. 계시록 21장입니다. 4절부터 보실 텐데 오늘 설교는 이 시리즈로 했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단편적인 주제로 이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처음에 했던 이 시리즈의 설교는 위로 올라갑시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잠든 자들은 변화되어서 올라갈 것이고 변화되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몸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세 번 올라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한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성도들 그 다음에 환란시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올라갑시다 했습니다. 이게 추수입니다. 성경적인 추수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하는 추수는 바보들이나 믿는 겁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올라가시다 했고 그 다음에 내려가자 했습니다.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지상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우리 하늘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행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불려태웁니다. 우리를 태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위들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성경적인 행위들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행위는 다 태워져 버리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린 한 순결한 처녀로서 주님과 약혼한 사이인데 혼인식을 하면 이제 어린 양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내려가자 했어요. 내려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는데 내려오셔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예루살렘 도성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자매도 있을 겁니다. 저와 똑같은 33살의 영원한 몸입니다. 죽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그런 몸으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환란에 겪은 사람들, 대환란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민족들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땅에는 인류가 그렇게 염원하던 유토피아가 천년간 펼쳐집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글이나 거기서 나와있던 인류가 염원하는 유토피아입니다. 천년간의 그러나 그 완전한 왕국도 배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시대는 이렇게 배교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었습니다. 죄인들의 피할 수 없는 결말. 백보자 심판에서는 우주가 다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마지막 최후 변론으로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때 이기실 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뭔데 나를 불못에 던지느냐 이렇게. 그러나 모든 행위들이 책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유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책에 자기의 행위, 상상들이, 죄악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했죠. 부끄러워서 불못에 뛰어들 거라고. 모든 행위들이 사운드 입체 음향 4HK로 지구만은 전광판에 그려질 거라고 제가 예화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사람들 그걸 보고 다 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들까지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가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성경에는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영원 세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부터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시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주와 함께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 시대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언밸런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해 있고 그의 세력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 슬픔, 울부짖음,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만이 참된 기쁨입니다. 5절 보시면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주를 다시 만드는 겁니다. 만물을. 과연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어떤 우주이겠습니까?
여기 창세기 1장 1절의 우주를 지금 다시 만드시는 것인데 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기록하라고 또 하시는 겁니다. 기록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록하지 않으신 것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록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만든 것은 다 각진 겁니다. 사각형, 삼각형. 하나님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지구도 원형입니다. 성경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또 나옵니다. 예,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결말을 본 예, 본문입니다. 이것이 다시 만든 우주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대체된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리적인 것들을 조금 알고 예,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 6절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그럽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가 여기도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루신 것은 구약의 속죄 제사가 끝난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내가 이룬 겁니다. 이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속죄된 겁니다. 그 모든 동물의 희생제사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때 이루신 것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주 만물을 내가 다 만들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왕국이 예, 목적입니다. 우리에겐 중요하죠. 구원받은 것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왕국을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이 왕국이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준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값없이 이 왕국에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죄인님을 시인하고 영접하면 값없이 이 왕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고 영접하라 하는 겁니다. 믿으라. 영접하라.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사람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이죠. 7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여기 또 이긴 자 나오니까 신천지 또 등장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이긴 자는 그러니까 대환란 시대에 믿음과 행위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겨야죠. 당연히 행위로. 믿음과 행위로. 우리는 갈보리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긴 자입니다. 근데 여기 8절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여기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모든 시대에 구원 계획이 다 있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이 음행하는 자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같고 거짓말하는 자들하고 같은 겁니다.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이런 자와 똑같이 취급당하고 똑같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유도 예수님께 등을 돌린다. 하나님 이런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약하고 병들고 먼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이사야 9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선 한 아이가 태어났고 예,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예수님입니다.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이거 예언입니다. 지상 예수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정부가 지구를 장악하는 겁니다. 철권으로 어로운 철권으로 지구를 통치하는 겁니다.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7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영원 시대의 핵심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정부와 그럽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신 그 왕국이 이 말입니다. 화평의 정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자 여기서 제가 오늘 말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로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끝없이 증가하는 겁니다. 영원 시대에는
인류가 온 우주를 무궁하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끝없이 증가합니다. 우주 끝까지. 인류가 우주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도 더 팽창하는 겁니다. 공간이 무한해집니다. 너무 지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왕국의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라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라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야기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이나 내가 속한 조직이나 환경에 그런 문제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은 다음 몇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자기가 뿌린 결과입니다. 그 문제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불교도 그렇죠. 뭘 좀 아는 인간들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뿌린 결과입니다. 남편과 아내 여러분이 선택해서 결혼하신 겁니다. 아이들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뿌린 결과를 본인이 거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타인이 뿌린 결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불의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범죄들 사고들 한번 보십시오. 중앙선은 그냥 넘어옵니다. 차량들이. 저도 여기 교회를 오는데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승용차가 룰루랄라 하면서 제가 미리 다행히 보고 그냥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내가 뭐가 잘못됐지 난 내 자신을 바로잡는 길로 잡는 거예요. 타인이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방해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 진리대로 행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작품을 만드시는데 막 깎고 다듬고 불에 넣었다가 물에 넣었다가 하시는데 본인은 아 이거 뭐예요 문제 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구원받고 성경을 공부했다면 성경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았는데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혼을 바라보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도 어려운데 어떻게 영혼을 바라보는가?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방안을 내놓아야지 왜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라고 하는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을 탁 휘둘러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뭐 갑자기 해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 수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교회를 가면 육신은 항상 자각하는 겁니다. 그 순간 뭔가 일어난 것처럼 감동과 눈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경배드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 다수가 그런 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입니다. 그 영이 반응하면 혼에게 뭔가를 말합니다. 그 혼이 이해했으면 내 몸을 통제해서 성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성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내 육신적인 발로에서 무언가 하더라도 때가 되면 막혀버립니다. 이게 안 됩니다. 시동 걸리지 않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현실에 몰입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길을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아무리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짐만 가중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좀 더 멀리 있는 그 지표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 내가 부질없는 이생의 일에 매여 있었구나. 내가 썩어질 것을 구하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겁니다. 내가 마귀를 기쁘게 하고 마귀의 종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영혼을 바라보고 나를 바로잡아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이런 방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자극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난 남자고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나는 건강하고 돈도 많고 내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도 이런 식의 문제 해결 방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거기에 달하면 산으로 가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아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유, 저 개미 같은데 저 일에 내가 그렇게 몰입돼서 지지고 볶고 살았구나. 예. 본질이 보입니다. 이제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파란 하늘, 예, 구름과 맞닿아서 아래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내가 문제에 얽매여 있던 것이, 예, 그제서야 본질이 보입니다. 자신의 태도나 자세의 변화가 이제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조금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현재 내 자신함을 투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바르게 살고 있나, 내 태도나 자세가 올바른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재단에 얼마나 많은 영원한 것들을 불태우는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아, 저게 순간의 재단이구나. 내가 영혼을 불태우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돼야죠. 영혼의 재단에 이 순간적인 육신을 불태워야지 왜 반대로 순간의 재단에 영원한 것들을 다 불태우는가. 네,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은사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재단에 순간을 태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강성해져서 마귀가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 건물이나 사람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뚝이 왜 터집니까? 거대한 댐이. 그 작은 구멍 하나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마귀의 시력을 입을 닫게 하는 겁니다. 준비된 혼들을 이겨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논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 피라미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우주인데 제일 아래에 불탑니다. 불못이. 영원 시대에서도 영원히 불탑니다. 그런데 찬란한 새하늘과 색당도 영원히 반짝입니다. 영원히 불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천사들. 창세기 1장 2절에 물속에 잠긴 그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있을 겁니다. 불타고. 다섯 번째 그룹도 있죠. 루시프도 불타고 있고. 그를 따랐던 그의 마귀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혼들. 몇십억이나 되겠습니까? 횃불처럼 영원히 활활 타오를 겁니다.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불타는 겁니다. 백신을 맞아서 불못에 가는 거 아닙니다. 행함이 없어서 오늘 뭐 김영현 전도사인가 뭐 이상한 야고보서의 믿음을 말하면서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던데 그래서 불못에 가는 거 아닙니다.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서 안식교인들처럼 불못에 가는 게 아닙니다. 왜 가겠습니까? 교만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생 사람을 잡아와서 죽이는 겁니다. 구령의 의미를 정확히 보면 무릎 꿇는 겁니다. 갈보리 앞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사람들이 영원히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 언젠가는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백보좌 심판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여기 11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릎을 꿇을 거라면 지금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갈보리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면 백보좌에서 무릎 꿇고 영혼 세계 불못에서도 영혼이 불타는 겁니다. 수많은 신학자들, 교부들이러 가는 자들,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모두 무릎을 꿇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혼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들, 불못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모국으로 보존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 실행하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령하고 그리에서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귀가 열리고.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갈보리 앞에 무릎 꿇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부터 눈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만나고부터 눈을 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 우주와 지구를 새롭게 창조할 것입니다. 이 창조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가락을 볼 것입니다. 한 잔 생각해 보십시오. 흑암 속의 우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있습니다. 33살에 영원한 몸으로 손가락으로 우주를 만듭니다. 안드로메다 성을 탁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손. 예, 별들이 있으라 하고 탁 할 때 여러분 그 손을 볼 것입니다. 못자국 난 손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표를 하나님은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탁 하면 수억의 성운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리온, 안드로메다 성운, 일조기에 그 안에는 태양계가 있답니다. 그럼 도대체 별들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런 성운, 성단, 은하수들을 일조개 이상 만들 겁니다. 손으로 저쪽에 있으라고 탁 하면 빛이 탁 있는 겁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언제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이게 욥기 38장 7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범죄에서 불못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대체하는 겁니다. 박수 치는 겁니다. 그 창조의 아침에 여러분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 저주가 없는 우주, 생명으로 가득 찬 새 우주와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의 비중을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아들들을 대체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이방인 교회를 과거에도 나누셨고 지금도 나누시고 영원 세계에도 나눕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대충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야곱의 열두 아들의 육체적인 씨입니다. 지금 그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예. 그 외에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죠. 두 개의 그룹 가운데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 시대에만 있습니다. 이건 어린 양의 신부이고 아내이고 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주를 가득 채울 겁니다. 나중에는. 예. 유대인은 어디에 사는가? 영혼시대에서 지구에 사는 겁니다. 지구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면 우주의 수도는 예, 지구입니다. 영혼시대에는. 이게 이사야 6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을 보시면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65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것이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좋은지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흘렸던 여러분의 눈물도 이제 기억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디서 살겠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은 지구에서 살고, 물론 지구가 가득 차면 그들도 이제 뻗어나갈 겁니다. 이방인들은 우리 이 지구를 자연적인 경계로 나누면 이 지구 땅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두 민족이듯이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땅도 12개의 자연적인 경계로 나누어집니다. 남미, 북미, 중미가 있습니다. 남극, 북극이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동인도, 서인도, 오스트레일리아, 그린랜드, 유럽 이렇게 12개의 경계로 지구가 자연적인 경계로 나누어집니다. 하늘의 별들도 열두 궁성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 개념이 점성학자들이나 천문학자들이 쓰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열두 궁성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대로 하나님 다 나누셨습니다. 나중에 다 이주합니다. 이렇게 신명기 32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만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을 그들의 유업으로 나누셨을 때, 그분께서 아담의 아들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열두 민족입니다. 그것에 따라 경계를 정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경계들도 정하시고 하늘의 경계도 정하십니다. 그렇게 이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둘이라는 수는 의미 있는 수이죠. 예.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체를 입고 영혼수에 들어간 겁니다.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가 또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은 순환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온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또 등장하는 겁니다. 영혼시대에. 그래서 12달, 1년이 12달입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또 12입니다. 12달인데 자기 아마도, 르크만 목사님 생각에 아마도 자기가 생일이 들어있는 달, 예, 저는 1월달입니다. 달에 예, 새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계속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영혼시대에도 불못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볼 사람 있겠습니까? 많은 예, 알 수 없는 일이죠. 계시록 22장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의 거주지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이제 육신을 입은 사람이 대환란에서 살아남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들의 자손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주의 나무에 달려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먹어도 됩니다. 이미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그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계시록 여기 21장도 한번 보십시오. 24절 보시면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새 예루살렘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가져옵니다. 또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는 그곳에 밤이 없습니다. 그들의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네. 우리는 이미 소유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라고 우리가 계속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빼놓지 않는 겁니다. 지금 아들을 영접하면 이 도성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거부하면 불못입니다. 교회가 거주할 곳, 교회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을 겁니다. 이 청도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신천지는 그 청도에 무슨 뭐 이상한 도성이 있다는데 그 마귀들의 교리이고 2000년 이상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정금으로 만들어진 그 집, 예, 크기나 규모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유업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겁니다. 한 변이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은 삼각형의 피라밋이 두 개의 피라밋의 밑면이 이렇게 왔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의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겁니다. 3m 높이에 계산해보면 1년에 400만 명이 구원받는다고 아주 넉넉하게 계산했을 때 약 80억 명으로 계산합니다. 교회 시대 2000년간을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집은 3m 높이에 286평의 단독주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르크만 목사님의 계산이 제가 봐도 대충 그렇게 됩니다. 한 10개의 방이 있고 정금으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집입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단풍 색깔을 어떻게 사람이 그리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노란 것 같은데 노랗지도 않고 파란 것 같은데 파랗지도 않고 울긋불긋한 가로수가 쫙 단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잘 만드셨겠습니까? 그런 예, 건축가이시고 예술성을 가진 주님께서 2000년간 고심해서 새 예루살렘 도성을 예, 순금으로, 정금으로, 각양 보석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 눈물은 없습니다. 말썽 부리는 자녀도 없고 남편이나 아내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아라는 보는 겁니다. 아, 자매구나, 형제구나, 이제 아나 보는 겁니다. 이 왼수가 또 왔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가 544장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요? 하늘 넘어 저편 머나먼 강변에 아름다운 내 본향 있네. 주가 예비하신 고통 없는 그곳 늙고 죽음이 영 없다오.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이거 늙음 없네, 늙음 없네, 거기 늙음이 전혀 없네. 늙음 없네, 늙음 없네, 거기 늙음이 전혀 없네.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진짜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루 종일도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미쳐 보이죠. 아니 10분 불러도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하루 종일 불러도 처음 부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도성을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정말 아주 치열한 전쟁에서 여러분 살아남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걸린 전투에서 이기신 겁니다.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을 때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도성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이제 지구에서 다산하고 번성합니다. 5000년이면 이 지구는 다 채워질 겁니다. 이제 우주로 나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열두 궁성으로 뻗어나갑니다. 별자리로. 유대인도 열두 민족입니다. 유대인들도 나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나갈 것입니다. 저는 안드로메다 성원을 제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예. 열둘이라는 그 숫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아까 우리 본문 9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뜻입니다. 그의 정보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끝없이 증거합니다. 영원 무궁토록 사람들이 우주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왕국을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의는 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래서 새 하늘들로 사람들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의가 새 하늘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은하수뿐만 아니라 외계로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우주로 뻗어나가는 기간을 때가 찬 경륜이라고도 합니다. 라킨 목사님께서 주석을 하셨는데 저도 예, 일부 공감을 합니다. 우주로 뻗어나가는 기간이 얼마인가 라킨 목사님 이렇게 계산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는 천대까지 자비로 베푸신다. 그래서 지구의 중심, 우주의 수도인 지구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데 천 곱하기 예수님의 생애 33년을 해서 3만 3천 년 동안 뻗어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한 세대를 계산할 때 100년으로도 계산하는데 그러면 10만 년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70, 80 평생을 사는 사람이 지금 3만 년, 10만 년을 논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80평생만 논한다면 그거는 그냥 좋은 말이죠. 공자왈, 명자왈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 10만 년 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그럽니다. 이 경륜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 산의 높이 보십시오. 10만 고지에서 저는 10만 고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많이 가봐야 500이나 700 고지를 뛰어다녔는데 뛰어다녔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 어떤 그 북한산 밑에 있는 부대에 근무할 때는 산을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짐을 지고 등산하는 분들 우리 부대를 보고 아주 이상한 부대로 이게 무슨 실미도도 아니고 팔 도전은 그때 왼쪽 팔이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수를 하고 이렇게 뛰는 겁니다. 우리 그 작전과 요원들하고 다 뜁니다. 못 뛰면 발로 그것도 찼습니다. 제가 아니고 10만 고지글의 높이에서 80고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이제 본질이 보이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이. 영원시대에서 오늘을 보십시오. 한번 우리를 뭘 바로잡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생의 일에 초연해집니다. 초연하다는 말의 의미가 어젯하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군가를 한 곡도 소개해야겠네요. 옛날 군가 중에 이런 군가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이게 이슬입니다. 이 시조선 500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 이슬같이 죽겠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진리를 이제 여러분 아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지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자세는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어젯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육신의 장막을 벗는 때라도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눈을 뜨면 하나님을 뵙는데 영원히 이제 여러분에게 그때부터 영원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초연합니다. 현실에 영원에 가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대에 우리를 바라본다면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휴거로부터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다 이제 봤습니다. 영원시대의 모습도 지금 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적 지식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경들을 믿는 그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신약 초대교회로부터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여러분 고수해야 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이나 외우고 세례주고 방언하는 사람들, 성도들로부터 돈을 뜯어서 부자되는 목사들, 교단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과 육신에게 져서 또는 타협해서 그들과 연합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향상된 지식은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성경들로 믿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을 전수받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자력도 좋고 그런데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진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전수된 겁니다. 퇴색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초라와 같은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집니다. 이슬들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1대 100으로 싸우고 1대 1000으로 싸우는 겁니다. 거짓 교리로 싸우고 육신하고 싸우는 겁니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원에 가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사는 반카톨릭 교회사입니다. 그것이 신약교회의 역사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증인의 헬라어 말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순교자. 스테판이 최초의 순교자였지 않습니까? 스테판의 이름은 면류관입니다. 뜻은. 그러니까 정인은 순교자이고 그들이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초의 순교자 스테판과 같은 그런 자세입니다. 이들은 주님께 양처럼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무언가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더러운 옛날의 옛 생활의 습관들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성도처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들은 눈물로 기도했고 사자처럼 거리에서 설교했고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처럼 죽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육신이라고 하는 이 한순간을 영혼의 제단 위에 그렇게 불살랐던 것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믿음의 표본이죠. 그들이. 만약 반대로 순간의 제단에 영원한 것을 불살랐다면
영원히 부끄러움 속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예루살렘 도성에 다 입주를 했습니다. 이제 다 모여서 간증을 나눕니다. 예. 정금으로 만든 방에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는 그때 지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무엇을 했어요? 이러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누군가가 질문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아 글쎄 나는 정금으로 된 이 집이 진짜 본향인 줄 몰랐어. 순금으로 만든 이 집이 진짜 내가 와야 할 곳인 줄은 몰랐어. 내가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다 태워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문이 돌 겁니다. 어떤 소문이 도느냐? 아, 저 501호에 입주한 새 성도 있잖아. 그 사람 별명이 불에 탄 자래. 잿더미래. 아니야. 숯금댕이라던데? 다 타버리고 없는 겁니다. 로마를 불태우면서 불타는 트로이를 노래한 사람이 네로입니다. 이 교회사에 보면 공식적인 1차 박해를 네로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개들과 사자에게 던졌습니다. 네로는 밤새 연회를 하면 성경두름 있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몸에 역청을 바르고 밤새 피웠습니다. 불을 잔치를 박혔던 불로. 이 시기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이런 박해는 그들이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시대에 이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건 작금의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지옥을 비치지 않으면 모두가 조용할 것 같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면 이단이라고 일단 낙인을 찍는 겁니다. 아니 화평해야지 왜 거기서 지옥을 뜨더냐고 다양한 방법으로 비방하고 사역을 방해합니다. 제가 사역을 방해한 사람으로 보면 이상해요. 아니 당신도 복음을 전하라고 그만 좀 욕하고 그 열정이 있으면 왜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는가. 정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라는 듯한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법을 다 고칩니다. 이제 거리에서 외치면 예,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가할 겁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걸 여러분 보시죠. 뭔가 우리를 아주 예, 그렇게 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서는 예, 그들이 쓰레기처럼 불못해서 활발 타오를 것입니다. 지금 화면이 이상한데 한번 봐주세요. 네로 이후 두 번째 공식적인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폭스의 순교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일곱 명의 아들과 함께 순교한 펠리시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죽었습니다. 나를 죽이면 죽음을 통하여 더 큰 승리를 거두리라. 저스틴 마트는 예수님을 위하여 고문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다고 말하면서 죽어갔습니다. 퍼피튜아 형제라는 사람은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가운데 던져지기 전에 사자에게 던져지기 전에 형제 자매들에게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전해주세요. 이 말과 함께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교자들과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만날 것입니다. 방긋방긋 웃으면서 여러분 앞에서 형제는 뭘 했어요? 교회 시대에 거기는 사자굴도 없고 네로도 없었을 텐데 도미티안 황제 같은 이런 사람도 없었는데 무엇을 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간증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숯금댕이나 불의 탄자 같은 별명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잔인한 황제들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오현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황제 중에 한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박해를 2차 박해를 가한 그 원흉을. 그래서 당시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매일 불에 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목베임을 당했다. 사람들의 재판도 없이 죽음을 당하고 무더기로 매장되었다. 영혼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런 성경들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서 이 신앙이 손상되거나 태보했어야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주를 창조할 때 예수님의 손에 못 자국 난 그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갈대처럼 흔들립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좀 안 되면 흔들리는 겁니까? 잘 되면 좋아하는 것이고 강건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는 버리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하셨고 손에 그 자국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여러분 흘러갑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할 때 놓치지 않는 게 여러분 바닥에 낙엽이 뒹굴고 있지 않습니까? 온유을 풀었던 그 잎들이 언제 이렇게 떨어져서 뒹굴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때가 되면 모두가 떨어져서 바닥에 뒹구는 겁니다. 그 땅 속에 가거나 무덤에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영혼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입니다. 공간이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서 주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고 여러분 각자의 전투를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각자의 전투입니다. 여러분 전선에서 한 사람 이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연한 의지로 방어를 준비하고 딱 있는데 누군가 어떤 놈이 도망가 버렸어.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들불처럼 번집니다. 그 패닉이. 그럼 지휘관은 어떻게 합니까? 체포해. 잡아왔습니다. 왜 도망가서? 네, 저는 집에 아름다운 마누라가 있는데요. 예. 또 저는 연로하신 부모가 집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습니다. 집에 꼭 가야 합니다. 그래, 말 다 했니? 네. 그대로 총살입니다.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선을 지켜야 하는데. 전선을 지켜야 하는데 사정 이후 다 가버리면 누가 지킵니까? 지금 혼자 싸웁니까, 그게? 창세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이 위치한 그 전선에서 뒤돌아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시면 6절을 볼 텐데요. 지금 배경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 아주 신실한 종을 통해서 과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 가서 이제 여인을 구해라.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가 따라온다고 하면 데리고 오는데 그럼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여기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다시 과거에 여러분이 놀았던 데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즐기던 그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셨는데 시궁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이는 모든 순간의 제단을 파괴해버려야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간의 제단은 그러면 여러분의 영원한 것들이 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모님 세대의 믿음, 청년들이 전수해야 합니다. 그건 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다시 옛날에 시궁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파산하는 겁니다. 제가 영원히 살겠습니까? 부모 세대는 때가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업을 받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바로 지금 부서진 영혼의 제단을 여러분 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찰나에 사라진 여러분의 육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목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존재하고 미래는 기대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삽니다. 현실을.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재단을 보수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내일은 주님을 성경대로 섬기겠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재단을 보수하십시오. 모든 순간의 재단은 파괴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는가? 다 버렸어. 그러면 여기 창세기 2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모든 불길한 순간의 재단은 다 파괴하고 허물어버려야 합니다. 이삭은 그들이 자기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샘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필리스테아인들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이라.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렸더라. 이 샘물이 어떤 샘물인지 아십니까? 예, 말씀의 샘물입니다. 성경을 파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샘물입니다. 교제의 샘물입니다. 성도들과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샘물입니다. 이걸 다시 파는 겁니다.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그러한 박해 가운데 자기 육신을 영혼의 재단에 들을 수 있었는가? 이런 생물을 팠기 때문에 늘 믿음이 부패하지 않고 신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도 이 샘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재단에 자신을 바칠 때에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치는 겁니다. 자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오히려 얘기하지.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이런 샘물들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적인 죄,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미지근합니다. 말씀과 사역에 무관심합니다. 복음 전파를 무서워하고 사람에게 권위를 두게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 얘기 들었습니다. 나는 땡땡 목사만 믿어. 땡땡 목사를 안 믿는 너희는 이단이야. 성경들을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 말을 하려면 그 순간에 복음이나 전하지 왜 남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에서 아까 말한 그 별명을 얻는 겁니다. 불탄자와 잿더미, 수금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진들이 팠던 그 샘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기도의 샘물이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부상을 입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숨을 쉬어야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기 힘들죠. 예수님의 피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모든 마음의 상상과 생각의 더러움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씻겨주십시오. 할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진지하게 말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숨을 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샘물을 파고 말씀의 샘물을 파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지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데 기쁘게 동참하는 겁니다. 이 샘들을 여러분 다시 파야 합니다. 그렇게 파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여기 11절을 보시면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2절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내 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기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옛 황폐한 곳들을 세울 것이요 내가 많은 세대들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리니 내가 파괴된 곳의 보수자라 또 거주지로 가는 길을 복구하는 자라 불리리라. 보수자, 복구자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현실을 직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샘물을 파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샘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파괴된 말씀을 보수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복구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이 길을 파괴해버립니까? 행위 구원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말들로 복음을 차단해버립니까? 여러분이 복구하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의 가치를 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진들이 팠던 믿음의 샘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샘물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지체들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십시오. 영혼에 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우주와 새로운 지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순간의 재단에 많은 것들을 바치는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수금댕이 되면 안 됩니다. 불에 탄 자가 되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순교자들을 만났을 때 간증할 때 그 세월을 삶도 성에서 자랑스럽게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다 자백하고 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봤던 그 샘물을 파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십시오. 유튜브 성도들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